자, 오늘은 타바타 코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유산소 운동은 클라이머라는 동작으로 하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엉덩이 대고 앉아서 V자 모양을 만들어서 중심을 잡으면서 코어를 단련하는 동작입니다. 자, 유산소 운동 동작 해보실게요. 자, 오른쪽으로 양쪽 팔을 쭉 뻗고 푸시업 자세로 자세를 만드신 다음에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바닥과 평행이 되게 하시고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원래 위치로 뻗어주시는 동작을 빠르게 하시는 동안 복부의 근육이 모아지면서 코어를 단련하는 동작입니다. 유산소 운동 하시고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시는 동작만 하셔도 충분히 체력 단련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코어 운동은 무릎을 대고 앉으셔서 처음에는 무릎을 직각으로 하신 다음에 이 자세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등이 굽지 않게 펴시고 양팔을 바닥에 놓고 머리 위로 박수를 치는 동작을 20초 동안 하시는 거고요. 레벨 2 동작은 옆구리까지 같이 옆구리 근육을 쓰면서 몸통을 비틀어주는 동작이고요. 레벨 3는 파워를 더합니다. 손과 발이 마치 박수를 치듯이 손과 발이 서로 힘있게 터치를 하는 동작으로 복부의 근육을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자, 어떠세요? 준비되셨어요? 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동작, 유산소 클라이머 동작. 자, 푸시업 자세로 엎드리시고 손목과 어깨가 원라인이 되게 5, 4, 3, 2, 1 고! 무릎을 몸통 쪽으로 당기면서 배 힘주세요. 바닥을 밀어내듯이 버티면서 자 20초 동안 달립니다. 자 어깨 돌려주시고요. 자 그대로 코어 엉덩이 대고 앉으셔서 제가 레벨 1 동작 보여드릴게요. 자 빠르게 정강이가 바닥과 평행이 되게 유지한 자세에서 이때 등이 굽지 않게 바르게 펴시고요. 가슴을 들고 3, 2, 1 자, 다시 다리 X자로 유산소 운동 자세로 옮겨갑니다. 자, 클라이머 컴온. 자, 당겨주세요. 무릎을 구부려서 몸쪽으로. 자,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기. 자, 이때 등이 구부러지거나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하시면서요. 자, 그대로 스트레칭. 어깨 스트레치 해주시고 다리를 뒤로 교차시켜서 엉덩이를 대고 앉은 다음에 다시 근력 운동, 코어. 자, 제가 지금 레벨 2 동작 보여드리고 있어요. 옆구리. 자, 되도록이면 바른 자세에서 속도감 있게 Five to go. 3, 2, 1 Rest. 자, 다시 클라이머 포지션. 자, 이제 반했고요. 다섯 번째 세트. 3, 2, 1 Go. 자, 레벨 2 정도는 이 정도의 속도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유산소 운동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전력 질주하듯이 집중을 다해서 무릎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자 이번에 코어 자 레벨 3 동작 보여드릴게요. 발목을 꺾으시고 박수 소리가 나듯이 예 발바닥과 손바닥이 만나세요. 배 힘 5, 4, 3, 2, 1 Rest. 오, 자, 자 마지막 세트 5, 같이 하고 계시죠? 자 멈추지 말고 끝까지 Come on. 자 달리세요. 빠르게 따따따따따따따 5초 5, 4, 3, 2, 1 Rest. 자, 복부가
납작해 주시겠는데요? 4, 3, 2, 1, go! 자, 레벨 1 동작, 레벨 2 동작, 트위싱, 레벨 3 동작. 20초 동안 반복합니다. 파이팅! 와. 자, 지금 코어 운동 하셨고요. 자, 이제 다음 주 하체 세 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